안녕하세요, 대적파집니다. 오늘은 딴 게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드디어 이 소후를 얻게 되는데요. 얼마 원전 볼까요? 버닝캐슈도 안 사야지, 그냥. 자, 이게 지금 개편돼가지고 이제 소후를 줘요. 무려. 아주 개해자가 됐죠? 이 정도 해자까지 될 줄 몰랐는데. 야, 이제 소후를 줍니다. 따란! 혼복기관. 이제 시간 거기서 초기에 되거든요. 그때 바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인피니티 성황권을 하고 싶은데 이제 보상받으면은 이거 사면은 가능할 겁니다. 최소 한 번이라도 해야죠. 그지인데 지금. 아, 이거 루비를 적당히 써야 되는데 그냥 모험 들어왔는데 이거 정 영 안 떠요. 이거 노가다를 할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응? 뭐 별로 그렇게 막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해도 뭐 그렇게 많이 얻질 않아요. 혼이 90개밖에 안 돼요. 노가다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거의 루비 만개했었는데 뽑기에서 그냥 폐항 악되면 그게 안겨. 근데 물론 이제 뽑기가 망할 확률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지만 적어도 이런 걸 위해서 좀 루비를 15,000개는 최소한 항상 킵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호박도 받았네요. 한번 보상을 받았는데 얼마나 받았냐 볼까요? 자, 호박 뽑기권. 그래, 골드 모자랐으니까 그래 괜찮아. 나쁘지 않아. 자, 그럼 형상 변환도 한번 까봅시다. 조커? 오, 쌍 셀레네가 떴네요. 저 셀레네가 초월 셀레네네. 자, 초월이 아니고 그냥 영웅. 오, 좋아요. 티르 중복 좋구요. 레벨업도 할 수 있겠구만. 자, 이렇게 해서 나쁘지 않게 떴는데 일단 루비 고딕스 많이 봤거든요. 길드 모험을 참여했기 때문이죠. 그거 보상받고 바로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일단은 무료 뽑기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게 몇 단계부터 시작하는지도 한번 봐야겠죠? 아, 이제 A가 없어졌구나. A 확정이 없어졌네. 자, S 빨리 떠라. 야, 트리플에서 뜨네. 미쳤네. 잠깐만. 야, 이거 S 하나만 떴으면 이거 거의 다 완성이 됐겠다. 야, 완전 해자가 됐습니다, 진짜. 원래 이렇게 안 떴어요. 정말 개똥처럼 떴는데 이제는 좀 멋있게 좀 잘 뜨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확실히. 이제는 조금 뭔가 심상치가 않네요. 뭔가 심상치한 일이 생긴 고얌. 네, 이렇게 뜨고요. 자, 무료 소환도 한번 해보고 이제 대기 탈게요. 시간 지날 때까지 일시정지하면 되거든요. 아주 개꿀인 부분이죠. 뾰로롱. 오, 설마? 허! 무릎 꺾기에서 구속. 어, 잠깐만, 나 이거 구속 중복인데? 개꿀이다 여러분. 구속이 그렇게 좋대요. 심지어 두 장인데 지금. 아레나용 할 게 없었는데 두 장 됐습니다, 두 장. 와, 여러분, 이 역사적인 순간. 무료 뽑기가 해냅니다, 이걸. 원래 메티스랑 이게 있었는데, 그소 가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좋대요. 일단은 길드 분들한테 여쭤봐야겠네요. 여러분들 거의 최초로, 목격하고 계신데, 저는 일단은 칼리돈 돌리면서 좀 기다렸다가, 더 까보겠습니다. 이제 다이아 보상 받거든요. 그럼 잠시 기다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줄책도 얻었네요. 누가 되고 있지? 그렇구만. 자, 그러면 우와, 보상 미쳤죠? 네, 이것 때문에 기다렸어. 자, 보상. 네, 한 만큼 얻는 거죠. 네, 길드 분들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 같이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보상 받아볼까요? 광어 꽉 찰 것 같은데? 뭔 상관, 뭔 상관, 뭔 상관이야. 가봅시다. 자, 꽉 찼네요. 큰일 났네. 괜찮아요. 이거 봤고요. 일단 이거 비워야 되나? 아, 참. 뭐 하지도 않았는데 꽉 차네. 근데 이거 어차피 버닝 포인트 안 쓰고 돌리면 바로 빠집니다. 버닝 포인트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차는 거라. 해머리 그냥 녹더라고요, 그냥. 일단은 강화 한번 해주고요. 내가 엄청 걸린다, 진짜. 빨리 하고 가야 되는데. 빨리 자고 싶다.
좋아요. 좀 더 빨라졌구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뽑기 가야죠. 사구요. 내일 하면은 한 번 더 가능할 것 같네요. 점령전 보상. 좀 아슬아슬하긴 한데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망한 것 같기도 해. 이게 하필이면 주말이어가지고.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과연 2회 뽑기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지켜봐주세요. 나 한번 9천 뽑기 괜히 해서 그래. 그거만 안 했으면 지금 사는데. 웬만하면 애껴야지. 갑니다. 자, 혼이구요. 또 혼이네요. 오, 좋아. 아, 초월이네. 아쉽네요. 폐왕이면 더 좋은데. 그래도 울티메이트 나쁘지 않고요. 진짜 이거 확률 조작한 것 같아. 옛날에 진짜 잘 떴는데. 그때 다 뽑길 잘했지. 다음 거 하겠습니다. 솔직히 오, 바로 인피니트? 아, 초월이네. 초월은 뜨자마자 그냥 한탄이 나옵니다. 별로거든요. 빨간색이나 퍼플이 좋은데 이거 설마 이걸로 끝이냐? 야, 한 번만 더 해줘요, 제발. 오, 좋아. 제발. 나이스 인피니트 카드. 허? 잠깐만. 야, 이거 폐왕 아니야? 야, 이거 대박 났는데? 아니 지금 엄청 소규모로 봐도 이렇게 나온 적이 없거든요, 아예. 야, 테레나스 이거 1티어인데. 성기사 마법사로. 개꿀인데요? 야, 이게 폐왕이에요, 그리고. 와 씨. 심지어 하나 있어. 예, 기본 바탕인 게. 일단 도감자로 만들어서 그런데 이거 강화해가지고. 해보면 되죠. 신이 강, 리뷰만 봅시다. 신이로. 마덱 진짜 좋아요. 거의 1, 2위네. 좋다, 마덱 버퍼로서. 신이만 글 작성하게 되니까 급 조용해졌네. 아, 원래 안 되겠는데 이게 되는구만요. 이게 바뀌었군요. 원래는 막 잡다하게 없는 사람도 쓸 수 있었는데 이제 못 쓰네. 좋네요, 좋네. 예.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이렇게, 아, 아주 좋네요. 그래서 아주 대박 났습니다. 마덱인데 딜러가 벨다 하나인데 미치겠네 진짜. 미치고 화작 뛰겠네요. 그래도 뭐 위시인 게 떴으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예, 리뷰도 좀 더 정확성이 높아져서 좋고요. 이렇게 해서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호박 상자 이거 꼭 예, 바꾸는 거 잊지 마시고. 전 아마 골드를 몇 번 좀 받아야겠네요 이제. 예, 골드 수급을 제때 못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 비밀 상점에서 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루비는 좀 챙겨놔야 됩니다. 맨날 버닝 포인트 꼬박꼬박 사고 노가다 해도 딥도 안 모여요 그냥.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혼 일주일 내내 했는데 일주일 내내 해가지고 100개가 안 됩니다. 심지어 뽑기를 했는데도. 예,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뽑기 한 방 하면 그냥 거의 그냥 뭐 대박 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고요. 전 여기서 일단 방종하겠습니다. 네. 뭐 야누스 이런 거는 이제 좀 더 시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요번에 얻은 획득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기회를 봤습니다. 자, 일단은 초월이 아무리 좋더라도 심의가 안 되면 개똥인데 드디어 거기 1티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레이소울. 그레이소울이 바로 떴네요. 진짜 좋네요. 자, 일단 그레이소울 다음 리뷰 볼까요? 신의로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걸로 봐야 되나? 그레이소울 보겠습니다. 볼 수는 있겠지? 신이로 나오는구만. 피빗 관만 좀 더 잘 때문에 굿트. 혼자 다 잡는다고? 인피는 해야 쓸만할 듯. 아, 울각만 해도 일단 리뷰가 다 좋네요. 스턴 너무 잘 먹는다고 해 비추가 있는 거 보니까 얼추 맞는 건가 보네요. 일단 기대가 됩니다. 네,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전 이만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아주 개꿀입니다. 테레나스 그레이소울.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찡긋! 여기서 방정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뿅.